조립제법 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 저번 시간에 조립제법을 이건 다 했네. 다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이것도 2분의 3이고 x가 2분의 3이고 이것도 2분의 3이지, 그지?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이렇게 2를 갖다가 이 뒤에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지? 맞아요? 이 2를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2를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2를 여기다 갖다 줬죠? 여기에 있는 이 세 개, 2를 요 앞으로 준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랑 밑에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몫이 목을 이걸로 해야 되겠어? 조립제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여기 2가 보이지, 그지? 이걸 쓰면 틀리는 거죠? 이걸 써줘야 되겠죠? 그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머지 조립제법 16-1번 하도록 할게요. 16-1번. 여기 그동안 조금씩 했지만 많이 했어요. 조금씩 했지만 많이 했어요. 자, 16-1번 볼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그지? x 마이너스 2가 돼 있고요. 나누기 어떻게 됐냐면 x 더하기 2가 되어 있어요. 그죠? 2x의 3승. 자, 말을 해야죠. 2x의 3승이 돼. 그죠? 그러면 제곱은 없는 거네요? 그죠? 제곱이 없어요. 잘 기억해 놔야 되겠죠? 그럼 우리 조립제법을 할 때는 다항식 뒤에 있는 애가 x 더하기 2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야 되죠? 이거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 니은 형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다 갖다 줘야 되겠죠? 옆에다가, 그지? 첫 번째 줄, 그지? 3승부터 가는 거예요. 3승에 2가 있고요. 여기 2, x의 제곱이 없죠? x의 제곱이 없죠?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2예요. 우리 얘를 하면 돼요. 얘는 여기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얘랑 더하면 2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랑 얘랑 더해서 써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8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7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죠? 얘는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고 그랬죠? 얘가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수항이고 x고 얘가 x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몫은 2x의 제곱, 몫이라고 써야 되겠죠? 몫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6이에요. 쉽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이건 조금 길어요. 4의 x의 4승까지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7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x고요. 더하기 1이고요. 나누기고요.
뒤에가 2x-1이에요. 2x-1. 그죠? 3승이 없어요. 3승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다항식,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구해봅시다. 2x-1이 0이 나와야 돼요. 2x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x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2분의 1이 될까요? 자, 그러면 해줘 볼까요? 이렇게 하고 4, 얘가 2분의 1이 여기 와야 되겠죠? 2분의 1이 여기 와야 되겠죠? 얘가 4고요. x의 3승의 개수가 0이에요. 그죠? 이걸 꼭 기억해뒀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5, 1 이렇게 돼요. 그죠? 간격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얘랑 더해서 4가 되겠죠? 얘랑 곱하면 2가 되겠죠? 얘랑 더하면 2가 될 거예요. 얘랑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얘랑 더하면 2가 돼요. 얘랑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랑 더하면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몫이 얘가 상수항 1승, 2승, 3승 되는 거죠. 몫이 4의 x의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6x 더하기 2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얘 잘 보면 2로 다 나눠져요. 위에서 그 예제에 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얘로 나눈 거는 얘로 나눈 게 아니라 x-2분의 1로 나누어도 이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여기에다 2를 곱해주면 얘가 되죠? 2를 곱해줘야 되죠? 오히려 2를. 여기에다 2를 곱해주면 2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얘에다 2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에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 몫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문제는 얘에다가 fx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지 fx고 몫이 얘 한번 2를 뽑아내 볼까요? 2를 뽑아내지 말고 일단 해볼게요.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에다가 그지? 얘가 뭐야? 개로 한 게 아니죠? 얘가 아니지? 지금 얘지? x-2분의 1이 되지? 맞아요? 얘로 한 게 된단 말이야? 걔가 나머지가 뭐야?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니란 말이야. 얘로 하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는 2를 곱해줘야 되고, 그지? 여기에다가는 2분의 1을 나눠주면 똑같죠? 이 1이지? 맞아? 아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도 해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는 이걸 곱할 거 아니야? 2분의 1을 하고 얘한테 2 곱해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얘한테 2분의 1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x의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얘에다 2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 더하기 2, 그지? 뭐가 되는 거요? 몫은 뭐가 되는 거요? 얘가 목이 되겠죠? 얘가 목이 되겠죠? 얘가 목이 되겠죠? 얘를 써줘야 되겠죠? 얘를 써주면 안 되고. 맞아요? 2로 나눠지니까 그래요. 알았죠? 왜? 우리는 x가 2분의 1을 띠인데 얘랑 똑같잖아요. 얘로 한게 아니라 얘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조립제법의 활용. 넘기세요. 조립제법의 활용. 등식이 있다, 등식이 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럴 때, 항등식이다. 그럼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기억나죠? 자, 등식, 일단 문제를 써봅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좌변이 이거고, 우변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c에다가 c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d래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그지? 여러 가지를 쓸수 있죠. 상수 a, b, c, d를 구하래. 이렇게만 우리는 조립제법을 배웠어요. 조립제법. 일단은, 어렵죠? 쉽지는 않죠? 우리 요거는 조금 변형해 볼게요. 여기도 x-1이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 묶어 볼수 있나요? x-1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나요? 이렇게 중괄호 치고. 맞아? 아,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 이세 가지에다가 여기에서 x-1을 뽑아내면 a에다가 어떻게 돼? x-1의 제곱이 되겠지. 얘를 가지고 곱해주면 세 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에다 x-1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제곱이 되고 c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떤 꼴이야? 얘가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은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는 꼴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1이죠. 그죠? 맞아요? 그쵸? 얘는 조립제법 써볼게요. 조립제법. 얘는 1이죠? 얘는 제곱이 없으니까 0이죠? 제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1이죠.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우리 1이잖아요. 그죠? 1로 나누는 거니까 1이에요. 우리 얘 나누면은, 얘를, 그니까, 그죠? 얘를 얘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 그걸 배운 거잖아요. 얘 1이죠? 맞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1이에요.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에요. 얘랑 얘랑 내리고 얘 쓰고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죠. 그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얘랑 얘랑 곱하면 나뭐 하는 거야? 헷갈려.
얘 내려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그죠? 더해서 이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그지? 더해서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하고 얘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어렵다. 얘가 뭐지? 나머지죠? 나머지 D 구했죠? 얘가 D야. 아, 대단하죠? 따라서 D를 구했어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1인 걸 구했어요. 그쵸? 이 목이 되겠죠? 얘 한번 다시 써볼까요? 목을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로 한 거라고? 얘로 나눈 거지? x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그지?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랑 이거랑 계수 이 중괄호에 있는 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 중괄호에 있는 애랑 얘랑 같아야 돼안 같아야 돼 같아야지요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형태가 같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뭐만 쓸 거야? 뭐만? 이 노란 부분만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노란 부분만. 노란 부분. x제곱 더하기 x-2가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지. 그죠?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x-1에다가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쵸? 여기는 또 뭐가 있어? x-1이 또 있지? 맞아요? 또 이렇게 하면 돼. x-1이 또 있어요. 그죠? 중괄호를 쳐주고 a가 있고 얘는 x-1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왕따 c 나머지가 되겠죠.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은 얘고 나머지가 얘 나온다라는 거. 조립제법을 한번더쓸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1이에요. 1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뭐로 나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거, 1. 그지? 맞아요? x는 1. 얘 쓰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2죠? 얘랑 얘랑 곱하면 2죠? 얘랑 얘랑 더하면 나머지가 0이죠. 뭐라는 거예요? c가 0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c가 0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다시 한번 얘를 얘처럼 쓰면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고요. 얘가 뭐예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목이잖아요. 이게 상수항 2. 얘가 1이니까. 그지? 맞아요? 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얘고, 나머지가 더하기 빵. 더하기 빵. c가 0이라며, 나머지. 맞죠? 맞잖아요. x 제곱 플러스
그건 뭐, 네, 맞아요. 틀렸어요. 그거는 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할수 있죠. 여기를 볼수 있죠, 여기. 이식하고, 그지? 요 밑줄 친 거랑 얘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지, 얘 C는 0이고, 맞죠? 같아야 되죠? 다시 한번 씁니다. 제가 같다고. 뭐라고? X 더하기 2는 뭐랑 같아야 돼? A에다가 X-2라고 더하기 B랑 같아야 돼요. 맞죠? 조립제법 또쓸수 있지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는 1로 하면 되잖아요. 1로 할 거예요, 1로. 그지? 여기에는 뭐예요? 1이죠? 여긴 뭐예요? 2예요. 그죠? 얘는 그냥 내려쓰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3이죠. 그죠? 맞아요? 따라서 B가 뭐예요? 3. 3을 구했어요. A는 뭐겠어요? 얘겠지? 맞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따라서 A는 1이겠지. 얘가 A지. 맞잖아요. 목이잖아, 목. 그지? 목은 1. 그지? 맞아요? 3. 여기다 3 넣어봐. 여기 1 넣어봐. 그러면 얘 가로 풀어지잖아요. 그죠? X 더하기 2가 되지. 그지? 맞아? ABCD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경우에 뭐로 나눴어? 얘로 나눴지? X-1로 나눴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눴어? 얘로 나눴지? 그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눴어? 이로 나눴지, 그지? 맞아요? 이 연속으로 써도 돼요. 우리 맨 처음에 쓸때 어떻게 써요? 조립제법 쓸 때. 여기 있죠? 한번 쓰고, 두번 쓰고, 세번 썼단 말이야? 한번 쓰고, 두번 쓰고, 걔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지, 얘가 여기 들어와 있지, 그지? 또, 여기서 나온 게, 일로 그대로 들어와 있지? 이걸 한번 연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했어? 맨 처음에 10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3, 1이죠? 걔를 뭘로 했어요? 1로 했어요, 1로. 그죠? 1로 했어요. 1로 했어요. 1이죠? 그죠? 1이죠?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곱해서 1이고, 더해서 1이고, 또 곱하면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이고, 곱하면 마이너스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걔를 또한번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얘까지만 거주면 되지, 그지? 얘를 1로 하는 거야. X-1로 한 거지, 이 목을. 그지?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얘를 더하면 2고 얘랑 얘랑 곱하면 2고 얘랑 얘랑 더하면 0이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더해 주는 거야. 또 1로 X-1로 하는 거예요. 얘 내려쓰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3이고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D가 나왔었던 거고요. D가 나왔었던 거고요. 또 얘로 나누었을 때니까 얘가 뭐예요? D, C, B, 요 새끼가 A가 나온 거야. D, C, B, A가 됐던 거예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쓰는 거를 봤어요. 자, 오늘.